안녕하세요, 호얀입니다. 오늘은 네, 언박싱 영상입니다. 네, 좀 화방넷 이후로는 오랜만에 화방넷이 아닌 언박싱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소소한 건 아니, 뭔가 박스 크기가 작은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 저에게는 별거지만. 포장된 거 깔 때 개감. 잠깐 개인정보 있나 볼게요. 없는 것 같아. 뭔가 내용물은 많이 없죠? 짠! 짠짜라잔. 짠! 짠짠짠짠짜라잔. 네, 되게 평범해 보이는 미술 도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입한 건 몰로토우 1 for all 아크릭 마커, 그리고 리퀴드 크롬 20 years 에디션,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1 for all 마커는 사이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활용도 좋은 라운드 2mm 짜리를 구입했습니다. 쓰다가 마음에 들면 더 사려고요. 언젠가. 자, 그러면 하나씩 까보고 발색도 확인해보고 해볼까요? 각각의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1 for all 아크릭. 1 for all 아크릭은 그저 평범한 마커처럼 생겼습니다. 이쪽 뚜껑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실이 붙어 있고요. 또 이렇게 돌려서 보면 바디 부분의 한쪽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이걸 사용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거의 다 사용했을 때에는 리필 잉크를 따로 판매하고 있어서 따로 구입해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리필 잉크를 판매하는 곳을 찾지는 못했어요. 참고로 독일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Easy, Fast and Clean Refilling with Molotov 이렇게 되어 있죠? 리필 잉크가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저는 이 1 for all 마카를 라운드로 2mm짜리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 외 사이즈는 3mm짜리도 있고 15mm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뚜껑의 앞쪽은 몰로토우의 M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뚜껑 부분에는 색상명과 색상번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포스카 마카와 거의 비슷해요. 흔들어주고 직각으로 종이 위에다가 놓은 뒤에 펌핑을 해주는 거죠. 이 마카의 특징은 무독성에 물에 강하고 UV에 강하고 등등등등 안전하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퀴드 크롬 20 years 에디션 마카입니다. 이 크롬 펌프 마카도 2mm짜리로 구입을 했어요. 설명을 보니까 알코올 베이스의 크롬 마카로 원하는 부분에 불투명한 하이 글로스를 간단하게 표현해서 크롬 효과를 표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사용해보면 알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mm, 2mm, 4mm, 5mm가 있고 리필 잉크 30mm가 있습니다. 이 크롬 마카도 실이 뚜껑에 있네요. 사용한 후에 제거하는 실입니다. 나머지 1 for all 마카도 다 동일하니까 그대로 실을 벗겨볼게요. 크롬 펌프 마카를 제외한 이 1 for all 마카들은 제가 포스카를 사용하면서 부족하다 싶은 색을 골라가지고 구입을 한 거예요. 포스카는 아무래도 원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몰로토우의 이 아크릭 마카들이 그 부족한 부분의 색감을 보완해주는 색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몰로토우가 포스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색상군을 갖고 있고요. 또 아직 국내에는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리필 잉크가 있다는 점이 꽤 끌려서 써보려고요. 자,
자, 그럼 발색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면서 우리 이야기해볼게요. 약간 노란색, 노란색과 흰색이 섞인 듯한 컬러로 모래랑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어서 좀 부드럽게 표현된 듯한 그런 색입니다. 흰색 물체의 그림자 부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색이에요. 열심히 흔들어서 아까 전처럼 꾹, 꾹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잉크가 나오죠? 랍스터 컬러는 약간 밝은 브라운에 가깝습니다. 살짝 오렌지랑 브라운이랑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건물 채색할 때 특히 벽돌 색깔 표현할 때 굉장히 잘 쓸 것 같은 색입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 다음 020 라고 블루 파스텔. 차분하게 가라앉은 듯한 그린 계열? 그린과 블루가 섞인 듯한 색이에요. 이 색은 풀잎이나 숲속 같은 뭔가 식물을 표현할 때 잘 쓸 것만 같은 색이에요. 그 다음 색깔 페트롤. 페트롤이 사실 화면으로 봐서는 정확히 어떤 색일지 몰라서 많이 궁금했던 색인데요. 뭔가 위에 있는 라고블루 파스텔보다 좀 더 블루가 섞이면서 선명한 그런 색입니다. 군청은 아니고 청록? 청록인데 블루가 더 많이 섞인 듯한 그런 색이에요. 되게 매력적인 색이네요. 예쁘다 이거. 그 다음 헤이즐넛 브라운. 이름 그대로 커피가 생각나는 왠지 향이 날 것만 같은 브라운 색입니다. 그 다음 바닐라 파스텔. 굉장히 밝은 노란색이에요. 약간 티가 안 날 것 같기도 한데 티가 나는 묘한 색입니다. 뭔가 포인트를 주거나 흰색 대신 쓸 수 있는 색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말 그대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가 흰색을 섞은 듯한 색입니다. 바디 색상을 보면 왠지 샛노란색이 나올 것 같은데 막상 발색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색이 나오네요. 그 다음 피치 파스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기대했던 컬러입니다. 뭔가 피치 파스텔 하니까 복숭아가 생각이 나고 당연한가? 복숭아 쉐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색이 생각났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쁜 색이에요. 뭔가 발그레한 볼 표현이나 맛있는 그런 복숭아? 당연한 건데? 살구? 뭐 그런 색깔 표현할 때 쓰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색입니다. 그 다음 네온 핑크. 사실 네온 컬러는 제가 안 살라고 했었는데 왠지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입을 해본 컬러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쨍하고 예뻐요. 뭔가 밤하늘에 네온 간판 같은 거 그릴 때 쓰면 딱 좋을 것 같은 컬러입니다. 그 다음 201 라일락 파스텔. 이거 진짜 예쁜데요? 제가 생각하는 라일락 컬러예요. 꽃을 그리거나 예쁜 뭔가 아기자기한 일러스트 그릴 때 어울릴 것 같은 색입니다. 다음 202 세라믹 라이트 파스텔. 딱 봐도 맑은 날의 하늘빛이죠? 네, 아주 예쁜 하늘색입니다. 그 다음 색깔 스킨 파스텔. 뭔가 살짝 분홍빛이 감도는 그런 색이에요.
분홍빛에다가 흰색을 더한 듯한 아까 전에 봤던 피치 파스텔의 비슷한 계열인데 좀 더 톤이 다운된 듯한 그런 색이네요. 뭔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제가 구입한 원포올 아크릭 마커의 마지막 색깔 오커 브라운 라이트입니다. 수채화할 때 제가 정말 자주 쓰는 옐로우 오커랑 비슷해요. 여기저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만 같은 그런 색이죠. 제가 이번에 원포올 마카는 12자루를 구입했는데요. 그냥 딱 이렇게만 봐도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포스카 마카보다 확실히 느낌이 차분하게 가라앉듯한 색 구성이죠. 포스카가 원색에 가깝고 쨍한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색을 찾고 있었는데 이 몰로토 아크릭 마카가 아주 좋은 그런 색 구성을 갖고 있어서 잘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크롬 마카 발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크롬 마카는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샀는데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단순히 그림 그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캘리그라피를 하는 분, 또 프라모델에다가 이렇게 색을 입히는 용으로 구입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벌써부터 반짝반짝이네요. 이렇게 엄청 반짝이는 게 되게 예쁜데? 각도를 바꿔서 한번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반짝반짝이죠? 유리 위에도 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써볼게요. 약간 도톰하게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올라오네요. 이런 플라스틱 위에도 그릴 수 있고요. 각도에 따라 번쩍번쩍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구입한 몰로토 원포올 아크릭 마카 그리고 리퀴드 크롬 마카를 발색을 확인해 봤습니다. 포스카 마카에서 부족한 색을 보충하려고 구입한 색들인데 생각보다 예쁘죠? 포스카 마카와 이 몰로토 원포올 마카를 비교하는 영상과 또 요 마카들을 이용해 그림 그리는 영상들은 나중에 제가 또 추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박싱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간단한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언박싱인데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 지름은 자제하고 가지고 있는 미술 도구들로 재밌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뿅.